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게 타이머 스위치인데요. 지금 인, 아웃 돼 있잖아요. 인은 우리가 일반 그 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220V 쪽으로 이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, 그리고 아웃은 여기 컨버터 안전기를 아웃 쪽으로, 전기가 들어와서 간판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웃 쪽으로 해 주시고, 이 지금 여기 볼트가 있는데 볼트를 이쪽으로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해 주세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. 돌면 물려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위쪽으로,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거를 좀 밀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시고. 지금은 좀 설명하려고 이거 찍는 거니까 좀 이쁘게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. 원래 여기 선 있잖아요. 이것도 짧아야 돼요. 더 여기를 더 자를 거거든요. 할 때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.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저희는 오후 5시, 그러니까 17시잖아요. 17. 일단 17을 열어주세요. 17부터 뭐 새벽 중 12시까지. 이렇게 했습니다. 일단. 그러면 5시부터 12시까지 불이 켜지는 거예요. 지금은 켜져 있잖아요. 그거는 항시 온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켜지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오토 있죠. 오토로 딱 하면 이게 꺼지거든요. 지금 시간이 4시인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새벽 4시에요 방금. 계속 이렇게 시간이 똑같이 이러고 지나가요. 그러면 오후 5시 되면 불이 딱 켜져요. 이게 자동으로 계속 가서 12시에 딱 꺼지고, 이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이렇게 해 놓으시고. 나는 뭐 1시간 켜놨다가 1시간 꺼놨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. 이 한 칸 클릭 하나가 1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좋아요. 이 원리는 이제 알겠죠? 그리고 이 타이머도 용량이 있어요. 이 안전기처럼 그 자기가 수용 전기를 그 통과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. 그거를 되도록이면 좀 큰 거 암페어라고도 하는데, 그냥 이렇게 여기 16A 가로 열고 3A 있잖아요. 이런 용량이 있는데 좀 큰 거 사용을 하면 뭐 좋습니다. 이거 개념은 용량이 크다 적다 개념이 뭐냐면요,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차선 고속도로인데 전기를 많이, 차가 많이 다니면 엄청 많이 막히잖아요. 그래서 부하도 많이 걸리고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산 거는 한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좀 싼 거는 한 8차선? 그런 거는 88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2차선이죠. 88 고속도로는. 그래서 보통 이게 지금 17,000원인가? 2만원 안팎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
옆에 있으면 밑에도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, 겉에가. 그래서 여기 마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45도로 여기 이렇게 45도로 꺾은 자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돌려서 한번 이게 딱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막아져 있죠.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. 이거를 이게 고속 절단기인데 이걸 사용을 하고 여기 지금 똥 같은 거 있죠. 이걸 전지 가위로 이렇게 다듬어주면 깨끗이 잘려요. 깨끗하죠. 그라인더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라인더는 더 파먹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걸 붙인 다음에 이쪽에 좀 이렇게 아노다이징 처리되어 있는 검정색이 좀 뱉겠었잖아요. 여기를 검정색으로 낙하칠을 할 겁니다. 이건 어떻게 연결하나요? 이 부위는 아까 그 이걸로 여기를 먼저 이렇게 피스로 작업을 해요.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피스 작업을 하면 되겠죠? 오,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충 된 것 같죠? 여기 뭐 검정색 실리콘으로 해도 되고 라카로 해도 되고요. 이게 기본 사이즈가 6440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갈바가 8000이기 때문에 하나를 1600을 더 잘라서 여기에 지금 연결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에요. 지금 이게 연장을 한 거거든요. 이렇게 두 개를 붙일 거예요. 근데 반대쪽도 이거 똑같이 돼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데가 같이 있으면 힘을 잘 못 받아요.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. 이렇게 하고 이 두 개를 붙일 겁니다. 평철로 이렇게. 이걸 갈바로 사용을 할 거고요. 이게 프라이머거든요. 지금 이 검정 색깔은 그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. 그래서 그냥 일반 라카를 뿌리면 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 지나면 그게 뜯어져요. 그래서 접착력이 좀 약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프라이머, 이게 어떻게 보면 뽀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바르고 나서 좀 마르고 나서 검정색으로 다시 재도장을 할 거예요. 이거를 꼭 해 주셔야 돼요. 안 하면 뭐 지금은 괜찮거든요. 근데 나중은 또 안, 그게 안 좋아요.
프라이머 색깔은 이 적색도 있지만 회색도 있고요. 흰색도 있어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적색이니까 적색으로 하겠습니다.